춘천 약사 고갯길을 올라가다 보면 복잡한 도심을 자애롭게 내려다보고 있는 오래된 건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춘천 최초의 성당이자 제일 큰 규모를 뽐내고 있는 중림동 주교좌 성당. 1928년부터 지금까지 약 90여 년간 이 터를 지켜왔다는데요. 순탄치 못한 역사를 거치면서 말이죠. 공소 마련 후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외곽이 아닌 시내로의 진출을 도모했는데요. 새 성전을 짓기까지는 엄주원 씨를 필두로 한 애련회의 노력이 상당했죠. 15세 이상 된 신자는 모두 가입해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집신 삼기 등으로 기금 마련하길 몇 년. 지금의 터에 있던 옛집과 의원을 구입해 개조한 것이 중림동 성당의 시작이었습니다. 활기를 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어느새 실내 마무리만 남은 상태였고 새 성전에서 드릴 성탄절을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혼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휩쓸고 갔지만 슬픔을 묻고 재건의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1952년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은 1년여가 걸렸고 다시는 상처 입고 싶지 않은 철옹성처럼 완성됐습니다. 이후 1998년, 60주년을 맞아 가톨릭 미술인들과 뜻을 모아 성당 안팎을 새롭게 꾸몄는데요. 곳곳에 자리한 전례 구성은 중림동 성당을 전례 공간의 교과서로 찾게 만들었죠. 그리고 성지 순례처럼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사자들의 유해를 모셨기 때문인데요. 순교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터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도들의 자생적인 믿음에서 태어나 고난을 이겨내고 평화를 되찾은 중림동 주교좌 성당. 앞으로도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 곳으로 남길 바랍니다.